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세불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존범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현성승 제자등 강론 삼장 유언 삼보 위자 증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백천만검 난조 아근문견 특수지 번해열의 진실의 번해열의 진실의
대방광불망경용수보살약창계나와장세계비로전화진법신연제설법노산 서가모니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 세지방일체제대성근본엄전법륜의 인삼해세력고보연보살 직근강신신중신족행신중노량신주성신중유지신주산신중유림신주양신중유화신주화신중유예 조주신중주하신유풍신중주공신주왕신중주야신주주신중하수라루랑긴나라오라바야차제대왕구반다헌달왕월천자일천자중도리천야마천왕도솔천어락천왕타천내번천왕 변정천왕광과천대자제왕불과설보현문수대보살법회공덕금강당금강장도금강해광연당구순미당대덕성문사이장구교리구해강 우바세장우바에선제동자동남녀기수무량불가설선제동자선지심문수사리체제석문해온선주성유사비목구사선승열바라자익녀성견자제주동자구조구바명지사업보회장여보안무렴조강대왕무동 우바라와장자인바시라선무상승사자빈신바스밀비신지라거사인관자지존여정치대천원주주지파산파현주야신무덕정광주야신이모관찰중생진무구중생여덕신적정음해주야신수호협체주야신계로소와지 대원정진역구오묘도원망구반여마야부인천주강변우성자중예가연승경고해탈장열장장무승최적정바라문자덕생동자이덕여미륵보살문수덕고연보살미진중어차급배운진내상수이로자나보 어려라장세계조화장헌대본유헌시방공제세계역구여시상설바용명역사의여사일시일일역구일세주명열의상구연삼매세계성화장세계노사라열의명호사중계원명박구문명 정해연수수비종수비종상계참품보살십주무명품발심공능명법불승야마천공포야마천공계참품십행품여무진장불승도설천공범도설천공계참품십행거십지부십정십동십인품마승지품여수량보살율처불불사열의십신상의보 법렬의수공공보현행금렬의추세관포입박계시위신황계송경삼십구품망교봉성사정신수지조발신시변정원자여시국토해지명미로자나보 의상조사법상계법선육무이상제법부동본래정무명무상열일체정지소지비여 상적인불잠당격별성조발심시변정강 이사명현누분자십불보현대인견능이배인삼매중번술여의부사의보행생만호공중생수기도이시고행양본제마생망상빌보도
무연 성교 창교 행위 가수 분득자라 이다라니 무진보 정은 법계 실보 정공자 실제 등도 불해부도 응해오유. 다행히 저승 문턱까지 갔다 와서 또다시 이제 이렇게 49권 환경 강설 49권 보현 행품을 저만하겠습니다. 이 서문은 보현 행품 내 강설 안에는 들어있지만은 이 유명한 그 금강산 돈도암 홍도비구의 글입니다. 여기 저 마침 보현행품 뜻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내가 이 글 원문도 저 뒤에다 실었고 또 서문에다가 올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행히 불법 만나 사람이 되어 다급을 수행하여 성불에 가깝더니 병중에 있는 이에게 솔바람이 불어와서 진심을 한번 내고 뱀이 되었소. 천당과 불찰과 지옥이 따로 있겠소. 오직 마음으로 지어서 이루어진 것을 나도 일찍이 비구 스님이었으나 뱀의 몸을 받고 보니 한이 많습니다. 이 몸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더라도 다시는 진심을 안 내려 하오. 스님이 만약 다른 곳에 가거든 나의 말을 전하여 경계해 주소. 정신은 멀쩡하나 말을 할 수 없어서 목걸이로 글을 써서 진정을 알리노니 스님이 이걸 벽에 붙이고 진심이 많은 사람 쳐다보게 하시오. 마음에 성안 내면 참다운 보시오. 입 가운데 성안 내면 미묘한 향이요. 얼굴에 성안 내면 참다운 공양이요. 기분도 성냄도 없으면 진상도리인가 하오. 금강산 돈도암 홍도 비구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우리 불교, 특히 한국 불교의 아주 유명한 설화인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숱한 그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본인은 아니죠. 본인은 아니지만은 뭐 우정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저지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어리석은 중생의 그 생활이 몸에 익어가지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걸핏하면 큰 소리 치고 걸핏하면 뭐 잔소리하고 걸핏하면 그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말을 잘 이제 씁니다. 아시다시피 그 홍도 비구가 과거에 훌륭한 수행자였었는데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었는가 봐요. 근데 병이 들어서 몸에 병이 들어서 그 봄볕을 쬐으려고 이제 나왔다가 따뜻해서 옷을 이렇게 누더기를 벗어가지고 옆에다 놔두고 봄볕을 즐기고 있었는데 한 줄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벗어놓은 옷도 저 멀리 흙탕이 돼가지고 멀리까지 날려보내버리고 그냥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니까 문득 그 화가 났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그 화엄성중들은 영험도 없는가, 어째야 이 병든 비구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가 하고 그냥 사정없이 이제 화를 너무 심하게 내니까 화 그 낸 자체가 사실은 뱀이에요. 그 진짜 뱀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래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그 돈도암하고 인연이 있어서 구렁이로 뱀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수행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돈도암에 와서 이제 있는데 뱀이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어디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죄를 묻혀가지고 유식했든지 아주 한시로다가 이런 글을 또 이렇게 써서 뒷사람들을 이제 경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인용하면서도 또 화내고 또 후회하고 또 그랬다가 또 이제 인용해서 우리가 스스로 또 반성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책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서문에다 쓰는고 하면은 여기에 그 보현 행품, 보현 행운품하고 보현 행품하고는 엄밀히 다른 품이죠. 그 처음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화낸 그 보살이 보살에게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을 보살로 보니까 보살이 보살에게 화를 내는 것보다 더 큰 장애는 없다. 한 번 화를 내면 100만 가지의 장애가 일어난다 해가지고 여기 쭉 그 장애를 100만 가지까지는 적진을 못했지만은 그러나 상당한 숫자를 쭉 나열했습니다. 나는 어떤 한 법도 이 사람이 사람에게 화내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노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이 사람에게 화내는 일보다 더 큰 허물이 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화를 내면 상대가 물론 싫어하고 상대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첫째 내 자신이 모든 공덕을 다 잃어버려. 아무리 뭐 큰 스님이고 복이 있고 뭐 돈이 많고 벼슬이 높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볼 생각 안 나. 아예 마마 꼴도 보기 싫어. 그 누구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아주 생명줄을 쥐고 있는 그런 상관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일단 보기 싫어구만. 그래야 된다고. 거기에 무슨 불법 공덕이 따를 수 있겠어요? 일체 불법 공덕은 다 싸그리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을 여기 아주 소상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경문이 끝나는 즈음에 가가지고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내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문에까지 내가 감동받은 평소에 그 설화기 때문에 이 사실 이 일이 실제로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 그래요. 경전의 말씀이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그 따지는 일이지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거기서 감동받고 그 교훈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경전이 우리에게 할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또 우리가 경전을 보는 의무를 다 한 것입니다. 그래 이 설화가 됐던 경전의 가르침이 됐든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그래야 돼요. 내가 감동받았다. 이게 실제로 있고 없고가 무슨 문제냐. 우리에게 그만치 감동을 주고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데 큰 일조를 했다면은 뭐 그걸로서 훌륭하다. 그런 자세가 경전이나 이런 설화를 읽는 그런 그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에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문도 저 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활용하시고 첫째 우리들 자신에게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참 화를 잘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 보고 그래도 많이 사람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마침 보현행품 좋은 품을 보게 됐습니다. 뭐 행사 있다고요? 네. 권명 스님께서 큰 스님 화엄경 완간 기념으로 큰 스님 인쇄비를 공양 올리신다고 1,000,000원을 해오셨습니다. 다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행을 보여주신 우리 광명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행에서 1,000,000원 달라 했더니 이렇게 묶어서 고맙습니다. 이것 좀 와서 찍어라. 돈도 좀 찍어라. 큰 스님 약 사잡수시고 병원에 가시고
고맙습니다. 예. 저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공부할 때 초기에 큰 스님께서 재단을 만들고 싶으신데 한 사람도 홍원한 사람들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개인으로 3만 한 1000평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땅에 그냥 이제 뭐 절터인 줄 알았더니 세종대왕 왕실 원찰터라고 해가지고 학자들이 규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땅이죠. 그랬는데 우리가 해인강원에서 제가 해인강원을 졸업했습니다. 해인강원에서 참고 서적으로 이제 사용할 때 지관 큰스님께서 써내신 한국불교 소위경전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경기도 광주 땅 청계선사에서 이조시대 조선 최초로 화엄경을 판각했는데 그 화엄경 경판이 새가 날아가듯이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그 절이 제가 갖고 있는 절이 절터가 아닌가. 그 제가 갖고 있는 데가 이제 지금은 서울대공원의 관할청으로는 여기가 이제 의왕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광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그리고 거기가 또 경호선사의 삭발 본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과천 청계산에 9살 때 입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 지점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땅을 이제 정부하고 뭐 저는 법과대학도 졸업했으니까 그래서 정부 우리 정부에서 토지 정책을 잘못을 해가지고 해방 후에 6.25 동란 후에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쭉 역사적으로 규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그냥 절토로 보듬도 또 규명을 하면은 상당한 뭐 돈 가치로 보면은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수백억이 될 수가 있고 제가 규명하는 대로 되면은 수천억이 될 수가 있고 그랬는데 제 큰 스님께서 재단을 구성하고 싶은데 한 사람도 홍원한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런 땅을 갖고 있는데 큰 스님 건강하시는 동안에 좀 제가 행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돼서 같이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해서 스님을 모시고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일념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 만 원짜리를 저 천만 원을 만들어온 거는 수표로 갖다 드리지 않고 만 원짜리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천만 년 큰 스님 사상이 계속 그 저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큰 스님께서 오래오래 사시면 좋겠다 해서 만 원짜리로 천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뭐 몸이 아파서 병원에도 세금을 많이 갖다 바치지만은 그것 외에는 모두가 참 뭐 법공양하는 일에 다 바칩니다. 이것도 일부는 법공양에 바치고 일부는 이제 병원에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공부가 교재 296쪽 제일 위에 줄 교재 296쪽 제일 위에 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맞죠? 예? 중간?
밑에서 불자야 보살 마세요. 여기서부터 내가 거기를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염화실 여기 염화실지 보니까 이 끝까지 다 돼 있더라고. 염화실지 한번 펼쳐봐요. 염화실지에 보면은 41페이지 41페이지 끝에 보면은 위령 일체중생으로 신불동요하여 무장의 권이라 거기까지 그렇게 딱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거기까지라고 중간에 지금 거기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영화실지도 읽어보니까 거기까지 돼 있어가지고 그 용학스님이 공부하는 사람인데 제대로 단락 딱딱 끊어서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알고 있었지. 예. 그러면 위에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거기서부터 할 차례라고요. 예,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여상 회향이라 회향 이름이 10회향 10가지 회향 가운데 제8 진여상 회향 진여의 모습대로 회향한다 그래져 있어요. 뒤에 진여에 비유해가지고 선근 회향을 어떻게 하는가. 선근과 선행 선근이나 선행이나 같은